주긴 주는데 이제 단값이랑 식대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네들 뺏어 먹고. 사이비 아니야 그거? 네, 사이비죠.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냐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빠져들게 해서. 아, 아니 좀만 받았으면 되게 편하겠다. 트램블린에서 이제 백공을 옛날에 막 했었는데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백공이 뭐예요? 꺾고 주는 거. 아. 무서워서 안 돼가지고 해야지 해야지 하다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되는데 몇 번 했더니 막 온몸이 시큰해. 축구로 좀 관련이 좀 되긴 했는데. 그다음 축구에서 그런 거야. 옛날이여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코코노 잊지 못해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추성훈의 막장 레슨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에는 코드 보이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릭 연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릭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레슨을 할 거고요. 레슨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게 보면은 거의 이제 댓글을 보면은 저는 존재감이 너무 없습니다. 다 이게 일단 저의 저도 열심히 하니까 저를 응원하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그 질문 중에 이제 댓글이 이제 많이는 안 달렸는데, 예, 질문 중에 그 싱글 노트에 대해서 싱글 노트 뭐 리듬이나 스트로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좀 제가 또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해 드리면은 혹시나 또 이제 틀리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까봐 대답을 바로 못 드리고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대답을 해 드리는 거를 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뭔지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영상을 이제 찍고서 지금 이제 인사한 말은 좀 나중에 촬영을 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아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 용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좀 몰랐었어요.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제 자신도 또 배우는 시간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자주 질문해 주시고요.
레가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얘기. 3년은 다. 1번 주도 하이브리드. 해버링. 하이브리드. 이게.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이거 하이브리드. 3번 줄하고 1번 줄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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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사는 다 3년이야 지금 박자가. 3년은 다 3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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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서 맞춰서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또 뭐 할까? 이걸? 정튜닝은 정튜닝.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에 또 무슨
코드 보이싱에서 싱글 노트 찾는 법. 그냥 코드 구성을 먼저 생각하고 B마이너 그다음 G 계속 짚다 보면 안 움직인 노트가 항상 생겨. 그지? 얘가 싱글 노트 포인트가 되는 거. 같은 얘기를 항상 이것도 얘만 이제 처음에 갈고도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좀 톤을 좀 재밌게 하려고 페달을 좀 쓰면 다시 한번 되고 그다음에 그냥 클린턴으로 그냥 완전 원 노트로 할 때 그냥 하나만 나는 거, 하나만. 겹치는 것 중에 교집합 중에 하나. 아니 싱글 노트라는 거는 겹치는 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만 내는 거 자체를 싱글 노트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이거 질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공통된 거 하나 찾아내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 겹치는 거 계속. 그래도 고리가 찾으면 돼. 그럼 싱글 노트 찾는 거는 또 하나가 이제 교집합은 그렇게 찾으면 되고 싱글 노트 자체는 이제 어보이드만 피해가면 돼. B 마이너 때 얘가 어보이드니까. 얘만 안 치면 되고 나머지 때는 쳐주면 되고 봐봐 해봐 봐봐 그럼 B 마이너 때 얘 안 치면 돼 B 마이너 때 쳐볼게 언제 한번 안 이상하지 어버이드라 가지고 불협화음 나는 거지 나머지 다 쳐도 되고 이제 그 한국말 하면 어쩌나 싱글 노트 하나 노트 그러니까 하나만 치는 거야 투 노트 쓰리 노트 알겠어 포 노트 그렇지 식스 노트가 그래서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만약에 아르페지오 같은 건 아르페지오를 치면 베이스하고 두세 개 치면은 나머지 안 친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 굳이 그걸 다 풀 코드 톤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여기 안 치잖아 이제.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베이스하고 얘만 내가 칠 거니까 얘하고 1, 2, 3번 줄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럼 베이스 잡기 편해지잖아 이제. 그다음 코드가 이 말은 마찬가지. 원래 이렇게 잡는 건데 어차피 내가 아르페지오 하면
얘 4번하고 5번 줄은 내가 안 칠 거니까 그냥 여기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만. 보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원래 이만한 이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놀. 칠 것만 신경 쓰면 돼. 그게 하나의 요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래, D 칠 때도 D 풀 코드 잡을 때 우리가 굳이 안 쳐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1번 줄 안 칠 것 같으면 1번 줄 안 칠 것 같으면 개방현으로 굳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치면 되지, 이렇게. 그렇지, 파워코드 그런 게. 파워코드 1도하고 5도만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는 개념. 다 칠 필요 없는 건. 안 칠 줄은 내가 신경 안 쓰면 돼, 그러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런 질문 많이 남겨주셔야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도움되고 이제 이게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질문 좀 이제 아낌없이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 전에 또 저희가 저번 주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좀 멀어서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조금 힘드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또 댓글도 또 달아주셨어요. 이제 거기에다 또 이제 너무 댓글이 없어서 이제 하나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세 개라도 달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서 이제 점점 더 댓글이 많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이제 해주시는 그런 추성훈의 막장 레슨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은 날씨가 이제 비가 많이 오다가 딱 촬영할 시간 되니까 딱 비가 그쳤어요. 이게 이런 날씨가 원래 이제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비 온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지금 비가 갰으니까 나와서 이제 야외 활동도 좀 하시고 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더위 먹지 마시고요. 이제 시원한 기타 음악 들으시면서 연주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예, 그렇게 여름 잘 보내시고요. 예, 어느덧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레슨 잘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났는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찾아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오늘 말빨이 안 쓰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레슨 하면서 중간에 제가 연습하는 장면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일단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만 연습하시면 제가 다음 주쯤에는 조금 더 완성된 그 연주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네.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잘 치는지. 일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